이번 뉴스 읽기 주제는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김정은입니다. 언제나처럼 기사 몇 개 뽑아서 월드클라우드 돌렸고요. 사실 가장 최근 뉴스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김정은은 푸틴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뉴스였는데 이 주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단어 뽑아온 거 볼게요. 게르흐트 소문, 풍문, 루머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게로이시이고 게르흐트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게루흐 냄새라는 단어인데요. 소리라기보다는 냄새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풍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alsche Gerüchte, 거짓 소문, 진짜가 아닌 루머. Spekulationen, 추측, 동사는 Spekulieren, 추측하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Falsche Gerüchte도 많았고 많은 Spekulationen도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의 Abwesenheit 때문에. Wesen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Gewesen. Sein의 Partizip 2가 Gewesen이죠. 영어로 하면 Being, 존재하는 것이 Ab.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지만 Ab은 한 덩어리였던 것이 분리되는 것. 지금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회사에서 HR 툴에 Meine Abwesenheiten 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재택근무하는 날, 휴가인 날 등을 올려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는 단어가 또 많이 쓰였는데 anwesend. an은 맞대고 옆에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호숫가 할 때 암세 하는 것처럼. 그러니 anwesend는 출석한, 참석한. 명사형은 anwesenheit. ausgelöst. 박사방 뉴스 기사할 때 했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의 분노가 촉발되었던 거고 이때는 김정은이 주요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스페큘라치오는 게르흐트 이것들이 아스킬리스트 된 거죠. 베리히트 보고서, 리포트 동사는 베리히튼 멜둥인 멜둥 또한 보고, 기사, 메시지 등등입니다. Macht habe, Macht, 힘, 권력을 haben, 가진 사람, 권력자 또는 Diktator, 독재자 매체에서 김정은을 언급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Wochenlang, 몇 주 동안이나 Verschwunden, 사라졌어요. 원형은 Verschwinden, 명령형으로 Verschwinde라고 하면은 사라져, 꺼져. 이 사람이 사라진 게 ungewöhnlich, 예외적인 상황, 특이한 상황, 흔하지 않은 상황. 반대말은 gewöhnlich. 동사로 말하고 싶으면은 an etwas gewöhnt sein. 왜 그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었냐면은 그가 feierlichkeiten, 세레모니, 여러 기념 행사, 세레모니에 gefehlt, 안 왔어요. fehlen 하면은 누락되다, 없다. 라는 뜻으로 일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Fehlende Infos, Fehlende Angaben. 사람한테 쓰면은 어떤 장소에 안 왔다. 반대말이 teilnehmen. Teil, 한 부분을 nehmen, 취하다. 어떤 행사의 한 부분을 내가 겟하는 것이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teilnehmen 했어야 하는 행사들 중에는 Staatsgründer, 나라를 세운 사람, 즉 김일성의 생일 행사에 참가를 하지 않았었죠. Öffentlichkeit, 대중, 많은 사람들. In der Öffentlichkeit,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Gesundheit, 건강. Gesundheitlich, 건강상의 문제. Gesundheitsprobleme,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Gesundheitszustand, 건강 상태. Zustand는 사람뿐 아니라 물건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중고품을 거래할 때 중요한 단어이죠. 그러면 어떠한 건강 문제가 있었을까요? Übergewichtig, Übergewicht, 비만인. Herz, Herzen, Herzinfarkt, Herz-Kreislauf-System. Kreis는 원모양 생각하시면 되는데
독일은 지역 단위 중에서도 Landkreis라는 군 정도라고 해야 되나? 작은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Kreis 원을 그리고 Lauf, Laufen, 달려가는, 걸어가는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거니까 순환기, 혈관, 혈액순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Herz Operation, Herz OP, 심장 쪽 수술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는 Zigaretten,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Rauchen 하는 사람이니까 Rauch.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Kettenrauch, Kette, Chain, 체인점 할 때도 이 Kette를 씁니다. 목에 두르는 Kette는 Halskette, 목걸이. Kettenrauch는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 Chainsmoker. Angeblich, 영어의 apparently, supposedly와 비슷한 단어인데 뭐뭐로 보인다. Aufgetaucht, 헤드라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타나다, 비슷한 단어로는 Auftreten. Treten이 발걸음을 딛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Auf가 보통 어디 위에 발을 딛다, 나타나다. 명사형은 Auftritt, 출연. TV나 신문에 많이 나온다 할 때도 Auftritt를 씁니다. Düngemittelfabrik, Düngemittel Fabrik, 비료 공장. Hochrangig, Hochrangig, 고위층의. Beraterin, Beraten, 충고하다, 조언을 하다. Beraterin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 Advisor, 고문이라는 뜻인데 여성형이죠. Hochrangig이고 Beraterin의 역할하는 사람 바로 Schwester, 김정은의 Schwester 김여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President Berater 하면은 대통령 고문. Unternehmen, 회사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 컨설턴트. Führer, 리더. Führen 하는 사람이니까 이끄는 사람, 가이드, 리더라는 뜻인데 사실 독일에서는 Führer만 단독으로 쓰면은 이게 예전에 히틀러를 부르던 말이어서 좋지 않고요. Führung 하면은 리더십, 고위층을 말합니다. 김정은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것이 Führungswechsel, Führung이 바뀌는 것이죠. 누가? Staatsführung, Staat, 나라의 Führung, 리더십을 맡을 것인가? 회사에서는 Führungskraft라고 하면은 임원들입니다. Stellvertretend 라는 단어도 쓰였는데 Stell은 Stelle, 자리 또는 직위, 직무. Vertreten, 대리하다, 대신하다. 이것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Vertretung, 내가 휴가일 때 누가 나의 Vertretung을 해주는가? 나의 Vertretung을 해주는 사람은 Vertreter이죠. Nachfolger, 후계자. Nachfolger은 여성형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 Atomwaffen, Atom, Waffen, 핵무기. Raketen, 미사일. Raketen Program, 미사일 프로그램. Raketen Test, 미사일 시험, 미사일 테스트. Kim Jong-un offenbar wieder aufgetaucht. Nach Gerüchten und Todesmeldungen Kim Jong-un wieder aufgetaucht. Machthaber Kim ist wieder da. Nordkoreas Machthaber Kim Jong-un ist wieder aufgetaucht. Wochenlange Abwesenheit von Nordkoreas Machthaber Kim Jong-un ist wieder da und er öffnet Düngemittelfabrik. Nach wochenlangen Spekulationen über den Diktator Kim Jong-un lebt und raucht. Spekulationen über möglichen Tod von Kim Jong-un nehmen zu. Kim Jong-un beruft erneut Schwester ins Politbüro.